나이로 하면 이제 환갑이신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동안 아까 지평 선생님께서 소개하실 때 많은 걸 해오셨고 또 그중에서 이제 굉장히 뭐지 영화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도 이루셨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꿈이 무엇일까 앞으로 양종희 대우님께서 아 나는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다 혹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我覺得其實喺藝術生活裏面都有好多種唔同嘅人物咯。其實都有好多我未嘗試過。其實我冇特別有諗過要嘗試一啲咩角色，但係我就希望演一啲我自己以前冇演過嘅，同埋我係好希望再。 我唔知點解我最近好想重新再拍翻電視劇，因為我自己係喺電視台嗰度開始我嘅表演工作，咁最初係由電視劇開始，咁我覺得作為而家呢個階段咧，我好想試下再重新做一次電視劇，呢個感覺係點？同埋我覺得喺一路以嚟如果 由我出道喺電視劇出道就 follow 我嘅觀眾咧，我相信佢哋都可能好有興趣想睇下我再做翻電視劇嗰啲。同埋我覺得到咗呢個階段，我有可以嘗試更加多一啲比較成熟啲嘅角色，我以前冇辦法可以做得到。이번에 올해 영화 인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그 수상 소감이 일단 공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04년에 영화 2046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이제 초청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부산국제영화제 방문하신 소감도 궁금합니다. 首先好榮幸能夠得到呢個鼓勵啦，呢個獎。咁其實釜山電影節我真係嚟咗好多年，咁一路覺得。 變咗好多咯，我覺得而家好似越嚟越個城市越嚟越現代化啦，好多高樓大廈啦，好多甚至我覺得個海灘都靚咗，唔知係咪開始起咗好多嗰啲行人俾行人喺嗰度嘅路啊，我望落去海灘時候見到好多游泳池啊，同埋好多唔同嘅燈飾，咁變咗係靚咗好多，同埋現代化咗好多咯，我覺得釜山。 嗰間電影節俾我感覺就係、觀眾好熱情啊，同埋係一個都相當盛大嘅電影節嚟。我係由開始嘅時候，好似未有呢、這個琴晚嗰個場地，開始時候我仲記得係喺一條好窄嘅巷裏面搭咗一個細細哋嘅台，但係好多人，好多人。 所以一路都覺得係一個好熱鬧，同埋好多元，同埋好熱情嘅一個電影節啦。馬貝영화 샹츠가 큰 빙제 전설로 할리우드에 데뷔하셨는데 일찌감치 미국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할리우드 데뷔작을 마블 영화로 선택한 계기 궁금합니다. 其實我又冇話特別計劃要進軍。 邊度咁樣，我就成日覺得拍電影其實係一個緣分嚟。即當嗰個緣分出現咧，即我覺得唔一定係荷里活啦，即甚至乎係韓國啊、日本啊、台灣啊。因為我以前都，我覺得所有都係一個緣分嚟。即當咁啱嗰個緣分出現嗰時候，咪會拍咯。我拍上戲其實，因為當時時佢哋。 都好秘密嘅，即係啲故仔又唔講得俾你聽。咁我只係同導演通過一個電話。咁我對Destin 即係嗰個導演嘅感覺，我覺得佢係好善思啊，即係好真誠，同埋好，你覺得呢個人你可以信任。個drama 하나는 K 드라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오케이에서 K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인데 위안을 주는 시어른이라고 하셨고 뭐 한국과 인연이 된다는 한국 작품 딸 위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K 드라마 쪽에서 만약에 이제 뭐 섭외가 들어온다면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舊年嘅聖誕節啦，拍完之後我就一路放假放到而家，所以其實喺疫情中間都算係好忙啊啦。我拍咗三個電影，拍咗啲廣告。마지막질문은질문자는양조희님이직접지목을왜냐면너무많은분들이하시기때문에네그나마이게덜욕먹는길이되지않을까평소같이일하고싶으신한국감독이나배우가있다면어떤분인지정말궁금하고요또 앞으로이부산국제영화제에서관객과의대화를통해관객들을직접만나실계획입니다한국관객들에게꼭하고싶으신말씀이있다면지금이자리에서전해주시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其实我我其实一直都好欣赏宋康昊同埋全导演就系好希望有机会可以同佢哋可以拍到一部电影导演我就真系唔系好记得嗰啲名字。同韩国观众，希望喺未来嘅日子里面有多啲机会嚟韩国同韩国嘅观众见面啦。因为都好，我好多好多年冇嚟韩国，可能一直都冇咁样嘅机会。咁希望喺未來嘅日子裏面有多啲咁嘅機會。